태환이 형, 제 보컬 선생님이죠. 제가 옛날에 연습생했을 때 태환이 형을 맨 처음 만났었는데, 그때도 약간 태환이 형이 항상 어딜 가도 약간 리더거나 약간 항상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반장 같은 느낌이어서 항상 태환이 형은. 태환이 형을 맨 처음에 다른 회사에서 태환이 형을 사실 맨 처음 만났었거든요. 다른 회사에서 태환이 형맨 처음 만났었었는데, 그때 이제 태환이 형이 저보다 한 6개월 정도 더 먼저 들어와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막몇년 동안 연습하는 연습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제치고 태환이 형이 약간 주장이나 반장이 된 거예요. 그거부터가 약간 좀 신기했어요. 근데 태환이 형이 오자마자 되게 많이 막, 여기는 뭐 연습실이고, 여기는 뭐 댄스 연습실이고, 여기는 화장실이고, 막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맨 처음 이제 그 태환이 형이랑 이제 같이 연습생 했을 때 태환이 형이 좀 노래 많이 알려주고 그랬었어요. 그때 태환이 형이 좀, 그때도 태환이 형 노래를 진짜 기똥차게 잘했거든요. 그때부터 약간 좀 기똥차게 노래를 잘해서 제가 좀 태환이 형한테 노래를, 아, 태환이 형한테 노래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노래 배웠는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막, 아,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약간 난 나의 밥채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저도 태환이 형이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태환이 형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약간 어느 순간부터 좀 태환이 형이 어쩔 수 없이 그 습관들을 저도 이렇게 태환이 형이 알려주다 보니까 같이 하게 된것 같아요. 태환이 형이 맨 처음에 알려줬던 게 뭐냐면은, 노래를 할때 층간소음을 생각하자. 층간소음. 층간소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노래를 크게 부르면 안 된대요. 그래서 막 되게 조그맣게 부르라는 거예요. 너무 저한테 힘든 거예요. 어렸을 때도 저는 그냥 약간 스트레스 푸는 식으로 노래 불렀거든요. 근데 다 질렀는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형이 알려줬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노래 했다면은, 그 지솔, 지금 골든 선배님의 유라는 노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나와 너만 건근 눈은 베이비 아무도 필요 없어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연습을 시킨 거예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목도 많이 좀덜 상하게 되고, 확실히. 그리고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네,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작게 부르면은, 전 그런 생각, 아, 너무 작게 부르면은, 아, 너무 제가 힘든 거예요. 지금은 좀 그나마 연습을 많이 해서 잘된 건데, 옛날에는 아예 안 됐어요. 그냥 작게 부르는 것 자체가. 제가 원래 약간 목소리도 크고 그래가지고, 태환이 형은 2016년도에 처음 만났어요. 태환이 형은 베이빌론 선배님의, 너나 우리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태환이 형도 진짜 잘했는데, 그때는 지금의 그 도끼가 없었어요. 그냥 약간 되게 섹시한 느낌이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인생의 한을 바쳐서 노래를 부르는 보컬리스트가 돼서 섹시한 태환이 형의 노래를 2016년 이후로는 볼수 없게 됐습니다. 되게 한이 서리게 돼서. 태환이 형도 노래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많이 태환이 형 만나고 많이 바뀌었고, 태환이 형도 많이 바뀌었어요. 배너 오디션을 어떻게 봤냐고요? 처음에 이제 다른 회사에서 연습을 하다가, 이제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되게 좀 복잡해요. 복잡하게 돼 있어서 처음에 이제 아는 작곡가 형님, 아는 형 통해서, 작곡가 형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제가 그때 이제 회사를 이제 막 이렇게 나가 거의 이제 잘리기 직전이었거든요. 사실 좀 힘들어서. 저도 약간 그래서 너무 힘들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좀 그때 약간 슬럼프도 많이 왔었고, 약간 그랬었단 말이에요.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랑 얘기를 하고 약간 정리가 되기 직전이었어요, 회사랑. 근데 그때 이제, 아는 작곡가 형님께서 우리 회사 혹시 있는데 오션이라도 봐볼래?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대표님을 만나서 대표님이 그때 너무 마음에 들어 주셔가지고 밴에 합류하게 됐죠. 네. 나쁜 의도는 없었는데 조금 전에 있던 회사가 아무래도 좀 레슨 연습생을 하다 보면은 좀 당연히 레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조금 레슨도 많이 레슨이 아예 없었고 그냥 저희들끼리 다 같이 으쌰으쌰 하자라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당연히 레슨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레슨이 없으면 다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다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이거를 춤이나 노래는 사실 저희가 몸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수가 하는 직업 자체가 몸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치지 않게끔 내 몸에서 어쨌든 위험하지 않게 나를 레슨을 해주고 알려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걸 모르고 막 진행하다 보면 다치기 마련이란 말이죠. 근데 레슨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많이 다쳤죠. 목도 많이 다치고 몸도 많이 다치고 마음도 많이 다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내가 이제 가는 길이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나? 왜냐면은 그때 제가 약간 목이 진짜 많이 안 좋아지고 춤추다가도 많이 다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랑 조금 그때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네. 레슨을 정말 정중하게 레슨을 조금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약간 왜냐면은 정말 더 이상 가다가는 막 성대결절 올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래 노래를 안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 월말평가가 또 앞에 맨날 매주마다 매달마다 있고 맨날 녹음한 거를 항상 이렇게 자가 평가하는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노래를 항상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뭐 무대를 하거나 나는 지금 잘못되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걸 내가 더잘 아는데 이거를 뭐 혼자 인터넷 찾아보고 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레슨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형이 많이 알려줬지만 태현 형도 자기 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물론 힘들죠. 그래서 태현 형 저도 많이 미안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제돈 주고 제가 따로 레슨을 배웠었어요. 제돈 주고 제 사비 들여서. 근데 이제 저도 아무래도 연습생 생활도 같이 하고 알바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레슨비를 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네, 거기서 많이 이게 와가지고 그냥 연습실인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연습실 하나 그냥 하고 말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회사랑 이렇게 뭔가 의견이 안 맞고 내가 원하는 또 음악적인 방향이랑도 너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네. 성국이는 이미 그때 나가 있었 이미 연습하던 회사에서 이제 나갔던 상태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솔직히 약간 시간 낭비를 많이 하긴 했었어요. 한 1년 동안 반년 정도? 근데 뭐 다행인데 그게 또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배너라는 기회가 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그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그냥 정말 한번 볼까? 한번 해볼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냥 진짜 해볼까라는 생각만 있다가 그렇게 해서 여기로 오게 됐죠. 네. 그렇죠. 그럴 거면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제일 뭐그그 회사를 비하하겠다는 의견은 아니에요. 물론 회사도 다 사정이 있고 회사마다 사정이 있고 딱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할 마음도 없고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제가 원하는 방향이랑 또 회사가 원하는 방향이랑 맞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여기서 데뷔를 해도 뭐 나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사실은 굳이 내가 여기서 계속 뭔가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면 나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위기가 있어서 지금의 배너라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것 같아요. 그때 막 되게 막 멤버들도 처음 만나고 그랬었죠. 저는 그때 막아 가수 아 가수가 아니 아 가수 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아 뭔가 가수는 내 근데 저는 그냥 그 생각이었어요. 아, 언젠가는 하겠지. 약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가수를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내 목소리로 내 춤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냥 뚜렷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막 엄청 슬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수 있으니까 배너 가수 안 하면 뭐 하려고 했어?
그냥 가수 할라 했었어요. 그냥 막 혼자 준비해서라도 막 그냥 앨범 내서라도 혼자 음악을 계속 하려고 했었어요. 뭐 춤을 추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혼자서라도 뭔가를 하려고 했었었어요. 그쵸? 항상 그냥 어쨌든 간에 내 작업물이고 내가 작업하는 거고 내 모습이니까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저는 막 물론 초반에는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약간 아 막 가요계에 한 획을 그어야지 막 막 진짜 막 아 지금도 물론 있어요. 이왕 남자가 칼 뽑았는데 진짜 제대로 된 걸 썰어야지 막 이왕 빌보드라도 가봐야지 진짜 많이 유명해져야지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주면 좋겠지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는데 옛날은 더 심했죠. 그때는 그때 열망 열정이 가득했으니까 지금 열정이 없다는 건 아닌데 지금은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고 그런 팬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이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만 못한다고 또 나만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냥 음악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때 포기했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포기하진 않아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V앱도 하고 팬 여러분들도 보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팬분들이 그 말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왜 배너는 시상식이나 이런 무대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진짜 어린 팬분들이세요. 막 10대 진짜 막 14살, 13살 팬분 잘 모르잖아요. 그런 팬분들이 이제 아 오빠들 시상식에서 보고 싶어요 막 오빠들 무대를 시상식에서 하나를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근데 저희들도 물론 하고 싶죠. 근데 이제 상황이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못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 거길 못 올라가 너무 아쉽다 저기를 어떻게든 올라가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그냥 내가 잘하고 내가 일 열심히 하고 그냥 멤버들끼리 언젠간 진짜 계속 하다 보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 내가 이 정도까지 가야지 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목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면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도 몰라요.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가면 너무 감사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냥 멤버가 똑같아요. 저희들끼리도 막 데뷔 전에는 막 아마 무대에 쓰고 싶다, 막 어느 무대에 쓰고 싶다,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데뷔를 하고 현실의 벽에 많이 치이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은 누굴 탓하겠어요. 탓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우리들끼리 열심히 하고 우리들끼리 좋은 음악, 좋은 퍼포먼스 많이 보여주면은 언젠가는 정말 팬분들이 봤을 때도 자랑스러운 자리에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급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